본인의 차밍 포인트는 수염이지. 만져보고 싶은가? 화장실은 저쪽. 포스 스트라이크 대원 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서 오세요.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구조 신호가 송신되고 있습니다. 연결 통로를 통해 빠르게 건물 사이를 이동해 주세요. 그런데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군요. 이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믿겨지지 않아요. 그것은 즉 이제 와서 말하기엔 조금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아마 우리들이 갈 곳의 사람들은 전부 죽어 있다는 거지. 그래, 정답이야. 저희들은 구조 신호를 받고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그야 신호는 죽지 않으니까. 싸우던 인간들은 전부 끔찍한 시체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애들은 다른 팀으로 몰아넣고. 남 죽는 꼴 눈뜨고 못 보는 남정네도 말이지. 아무튼 이번 일은 좀 찜찜할 거야. 쏠려서 시체 못 보겠다는 놈들은 어디 다른 데나 가. 살아있는지 확인은 내가 할게. 뭐야, 웬일로 네가 먼저 나서는 거야? 돈 받은 만큼 일은 해야지. 시체라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걸 지금껏 몇천 번이나 봐왔으니까 익숙해. 무시하지 마. 나도 괜찮으니까 같이 할게. 그럼 전 아직 주변에 돌아다니는 적들을 처리하도록 하지.
결국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전원 사망이야. 살아있는 녀석은 아무도 없었어.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쪽은 어때? 사람 좀 구했어? 아, 네. 생존자를 많이 구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애들은 끝까지 모르는 게 나아. 이쪽 일은 말하지 말아줘. 본인의 차밍 포인트는 수염이지. 만져보고 싶은가?
어서 오세요.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포스 스트라이크 대원 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신호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작전에 돌입합니다. 제가 표시하는 위치로 향해주세요. 셋! 러블리 릴리도 잘 부탁해. 제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당신도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기 전에. 내 별명 지어주는 거야? 뭐 사람
사랑스러운 거 아무거나 줘봐. 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말해봐 말해봐. 나도 그런 거 하나 좀 원했다고. 어쩔 수 없군요. 검은 머리에 커다란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검은 빛의 망치. 검은 빛의 망치. 그런데 망치는 대체로 검은색 아니야? 부탁한 건 당신이니 쓸데없이 걸고 넘어지지 마시죠. 그럼 거기에 천사도 붙일래. 붙여도 괜찮지? 다크니스 해머 엔젤 이리링. 결국 제 의견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군요. 귀엽기만 하지 기품이 없답니다. 작전에도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이리링 이리링 다크니스 엔젤.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아, 모처럼 그 진지한 릴리가 붙여준 별명이니까. 그런 이름 붙인 적 없답니다. 80% 정도는 관여했지? 5%도 아니에요. 미안해요, 클론. 중요한 작전 중이었는데 쓸데없이 소란스러웠군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로. 작전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래, 괜찮다잖아. 웃고 떠들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의 그 무신경함을 배려해준 것이랍니다. 왜 모르시는 거죠? 아, 아니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 이곳에 있으면 지금 서부에 여러 소식이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죽고 마을이 무너지고 마치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그 절망스러운 상황도 전혀 다른 세계일 같아서 조금은 안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기적인 부탁이지만 소울워커 여러분만이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제가 무신경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턴 주의하라고, 릴리링. 저한테도 이상한 별명 붙이지 마시죠. 포스트라이크 대원 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간단하게 용건만 말하도. 어서 오세요.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면 돌파 작전 진행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제 연락에 문제 없으면 대답해 주세요. 아무 문제 없어. 답신 확인했습니다. 모두 연락에 문제 없습니다. 이 이상 장기전으로 끌어봐야 피해만 커질 것이다. 두 팀으로 나뉘어 적의 간부가 있는 곳까지 한 번에 진격한다. 자동만 혼내주면 우리들이 이기는 거지? 아니, 아직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전황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은 확실할 것이다. 닐킹덤 정도는 아니지만 놈들도 간부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유 없이 비어있던 간부진을 메꾸어놓은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우선 간부만 처리한다면 당장 그 장소의 전황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죠. 수신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레피드 플레임 쪽에서 보낸 연락입니다. 레피드가?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둘째치고 무슨 이유로 연락한 거지? 연락 메뉴에 항복 공고라고 적혀있긴 하네요.
강물하시네 불꽃 나으리. 그렇게 잘나셔야 지역 패는 맛이 있지. 원래 주제를 모르고 어중간하게 강한 놈들이 잘 떠드는 편이죠. 꼭 어디 계신 누가 생각나는군요. 그보다 어떡할까요? 이대로 무시하는 게 나을까요? 잘하면 역추적으로 적장의 위치를 짚어낼 수도 있겠지. 우선 연결하도록. 알겠습니다. 곧 연결하겠습니다. 반갑다 인간들. 듣던 대로 잘 싸우는 것 같아 만족스러워. 그렇게 여유 부리다 지면 부끄러울 텐데 괜찮겠어? 너희들의 전력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그 켄트가 신중을 기울이겠단 말할 정도니까. 플레마, 소로커 한 사람이 너희 부대의 간부진을 모두 쓰러뜨렸던 것은 기억하고 있겠지? 그 소로커가 한데 모인 이상 너희들에게 승산은 없다. 무의미한 피해를 늘리지 말고 어딘가에 박혀 조용히 살도록. 뭐, 갑자기 소울워커가 늘었다고 할 때 놀라긴 했지만 말이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뭐지? 그 켄트는 말이지, 이렇게 될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야. 요즘 앞날을 다 안다고 사기치는 놈들이 많더라. 유쾌하지 않아? 그 자식은 뭐든 준비하고 있어.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나고 누가 배신하고 누가 협력하고, 그 녀석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반역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된다니까. 차라리 같이 즐기는 게 마음 편하다고. 포이즌 자식이 들었으면 가관이었겠네. 네 대빵이 적골이라고 한참은 놀려먹었을 텐데. 최강의 힘을 추구하는 배시의 정체성은 어디에 팔아먹었어? 그건 니들이 켄트라는 놈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 수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굴복하게 됐지.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켄트의 목을 베었을 때 당신은 인간에게 굴복하려나요? 오, 말 잘했네. 지금부터 신발 핥는 연습이나 해두라고. 떼거지로 들러붙어서 이기는 건 의미 없어. 애초에 이길 수도 없겠지만 어디 한번 그 자신만만한 실력이나 보자고. 지금 우리를 이길 수 없다면 켄트 앞에 가지도 못할 테니. 레피드 플레임 병력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현장은 안전합니다. 오, 역시 간부 정도라는 택도 없는 건가? 잘하네. 슬슬 본인이 직접 나와서 싸우는 게 어때? 마음 같아선 단장이라도 싸우러 나가고 싶지만 지금 싸우는 건 내 일이 아니니까 언젠가 날 잡아서 싸워보자고. 쓸데없이 나불대는 거 봐. 솔직하게 쫄았다고 말하면 그만 아니냐?
도발하면 열받아서 뛰쳐나갈 줄 알았나? 괜히 소장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야. 제멋대로 날뛰는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항상 고민해야 하거든. 이 잘난 부하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옳은 판단은 무슨... 그야 자기 기준에서 옳은 판단이겠지. 일단 지 목숨은 안전하잖아. 기사해, 비겁해, 째째!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생물은 소울정 그 정도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뭔가 위험이 떨어져요. 켄트한테 빌빌 기는 시점에서 위험 같은 게 있을 리도 없잖아. 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말들이 좀 심하지 않나요? 너무 자극하지는 말고 좋게 얘기하죠. 네? 뭐, 좋아. 얼마든지 떠들라고.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두는 게 좋지. 먹어라! 어서 오십시오. 볼 일이 있나? 화장실 저쪽이다.
특수 스트라이크 대원 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어서 오세요.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곳 도시 깊숙한 곳에서 래피드 플레임의 수장 플레마로 추정되는 배시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의 수장이 목격되었다는 건 지금 조용하고 일반인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수장님 도망치느라 바쁜 거 아니야?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한 것이 불안하군.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주의하도록. 좋아, 여기가 가장 높아 보이는군. 그럼 시작해볼까? 마을이 플레마의 공격으로 전소되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눈이 좀 부시긴 했는데 뭐 괜찮아. 지금 걱정할 건 우리들이 아니야. 잠깐! 마을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큰일입니다. 유명 소리가 구하러 가야 돼. 리얼, 고민할 시간 없어. 난 먼저 사람들 구하러 가볼게. 나도! 난 저쪽으로! 저희 좀 걱정되니까 쫓아가 볼게. 너무 갑자기 터져서 전부 당황했잖아. 이렇게 멘탈이 쉽게 흔들려서야 세상 구하고 다니겠냐고. 엘리나! 작전은 중지! 폭발에 휩쓸린 시민들을 구해야만 한다! 플레마를 쫓는 것은 최소의 인원으로, 여의치 않으면 포기한다! 플레마를 계속 쫓아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피해가 더 커질 테니까요. 혼자 상대할 생각하지 마. 거기 낯쟁이, 너도 어차피 가서 싸우고 싶지? 말 안 해도 함께 갈 생각이랍니다. 자, 민폐꾼의 뒤를 쫓아가죠, 하루씨. 잘 다녀오라고. 자, 그럼 너는 사람들을 구하는 쪽인가? 적당히 남겨진 일로 아무거나.
어서오십시오. 간단하게 용건만 말하라. 스트라이크 대원 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번 임무는 구조부대의 강화를 위한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대규모 구조가 필요한 곳에서 신호를 보내주세요. 우리들이 끌려다니면 끝이 없지만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레마를 잡을 작전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인명의 구조를 우선한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한 명이라도 구해낼 각오로 가자고. 이야, 고양이는 인간보다 고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나? 혹시 생존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운이 되겠다만. 위엔 타는 냄새밖에 안 나. 역시 기리하게 힘들군. 이 녀석 애초에 고양이가 아니잖아. 고양이야. 네.
마을인들이 심각하게 대답해? 이리스 씨는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겠죠? 전 이해합니다. 자, 잡담은 이만하고 일에 집중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구호 부대에게 좌표 수신하겠습니다. 좌표 확인했다. 곧바로 구호 부대를 보낼 테니 시민들의 보호를 요청한다. 다른 팀도 구조는 순조로운 것 같군.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 정리는 끝난 것 같고 좌표 보낼게요. 좌표 확인했다.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중이니 현장의 안전을 요청한다. 여긴 다 끝났으니까 걱정 마시고 빨리 와서 사람들 좀 데려가요. 역시 소로카는 든든하군. 지체 없이 바로 그곳으로 향하겠다. 볼 일이 있나? 화장실은 저쪽이다.
본인의 차밍 포인트는 수염이지. 만져보고 싶은가? 저희 비행기는 곧 이륙합니다. 벨트 착용을 확인해 주시고. 종원! 플레마 수색을 시작한다.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르니 맞서 싸울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플레마의 반응은 역시 잡히지 않습니다. 마을이 파괴당한 영향인지 에너지를 숨긴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기분이지! 싸울 빵도 없으니 대단한 척 떠들기나!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리스 씨. 괜히 배시의 수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걱정 마! 누가 상대라도 온 힘을 다해서 쳐붙을 테니까. 네,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클로이 씨, 안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표시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희망을 좁히는 건가? 나름 머리 좀 썼는데. 오만한 멧돼지를 잡는 데는 우리 사람만한 방법이 없다더군. 그렇다면 난 뿔뿔이 흩어진 주무르기들을 하나씩 처리해서 나가면 되는 건가? 허세 부릴 필요 없다, 플레마. 이놈이 그러지 못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말이지. 그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냐고? 나의 댄디한 목소리다. 아, 내가 저런 인간 말 듣고 일한다니. 그런 걸 제치라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너희 인류도 이제 멸망밖에 안 남았어. 그런 니놈이야말로 재롱잔치는 이만하는 것이 어떤가? 잘 떠드는데. 너희 빈약한 인간 무리가 나와 붙을 자신이 있나? 혼비 길고 짧으면 해봐야 아는 것이지. 아직 자만할 때가 아니다, 플레마. 좋아. 다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벌레들보다는 아주 조금 나은 편이야. 전부 태워줄 테니 기대하라고!
이상 적의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도 플레마는 없는 것 같네요. 역시 그렇군. 이제 가설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상한 소리 내뱉지는 않는 거지, 늑다리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토우루 씨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뭐, 토우루 중령님도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허허, 목소리에 미혹이 있군, 클로이. 나를 신용하지 못하는 건가? 물론 신용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네, 클로이. 저는 복귀하도록 플레마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짜겠다. 어서오십시오! 본인의 차밍 포인트는 수염이지. 만져보고 싶은가?
크로스 스트라이크 대원 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작전 개시합니다. 다들 싸우실 준비는 되셨죠? 하루 에스티아 준비 끝났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답니다. 이쪽도 문제 없어요. 에프넬 씨, 대답이 좀... 아, 저도 물론 준비는 됐습니다. 괜찮아, 언제든지 말만 해. 뭐야, 준비 됐어.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잘 가려놓았어. 찾아서 대기만 하니. 좋아! 한 녀석 빼고 모두 의욕은 최대인 것 같네. 이제 지체할 시간은 없다. 플레마의 위치를 가늠하여 고위망을 좁혀간다. 소로커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적절한 장소에 유도하는 것은 로이, 이 유도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멧돼지 사냥을 시작한다. 자, 위치로! 아무래도 눈치챈 모양이고, 너희들의 강력한 에너지가 망설임 없이 이곳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져. 이제 항복해도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각오해. 자, 얼마든지 오라고. 나도 너희들과 노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레피드 플레임을 들고니 그레이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은 신경 쓰지 마라! 플레마를 멈추면 적의 진군도 멈춘다! 방어 강력으로 충분히 적들을 막을 수 있으니 그대들 걱정 말고! 정말... 아직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어! 모두 구해야 돼! 난 사람들 구하러 갈래! 어떡할 수가! 그렇게 되면 또 저쪽 의도대로 끌려다니게 된다고! 저도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약하고 도태된 것을 내쳐버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우리는 그렇게 강한 종자만 남아 진화해왔다. 시각자는 것에 매달려 멈춰있는 너희들과는 격이 다르지. 사람의 목숨? 약한 놈들이 죽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그런 걸 왜 신경 쓴다는 거지?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분은 먼저 가세요. 전 저 뚫린 입을 찢으러 갈 테니까요. 너까지 말려들지 마! 여기서 흩어지면 우리까지 위험하잖아! 그럼 모두 같이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일단 사람들을 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다. 소수 인원으로 클레마에게 덤비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해.
레피드 플레임의 두 번째 대군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모두 철저히 대비하도록. 싸우는 거라면 맡겨둬. 밤새서 싸울 수도 있어. 여긴 어떻게든 되겠지만 플레마는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곧 플레마의 행방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곳 그레이스도 바로 공격받겠지. 지금은 일단 그레이스를 버리고 동부로 도망칠 수밖에 없겠군. 별일이군. 벨스폰 원래 그렇게 보기가 빠른 편이었나? 이 목소리는... 미안하군 도루, 내가 많이 늦은 모양이야. 괜찮습니다 로제님, 상황은 이제부터니까요. 알겠다. 네드 컴퍼니 본부 지원, 이제부터 시민 구출 작전에 조력하겠다. 날매기, 공격해오는 배시 부대에 맞서 최대한 진격을 늦춘다. 까마귀, 생명 반응을 찾아 시민 구조에 전념하도록. 갈매기, 수신 요구. 까마귀, 지시 확인했다. 뭐야 너희들은 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 바로 달려왔다. 염치 없지만 너희들과 함께 싸워도 괜찮겠나? 아저씨, 잘 왔어. 이제부터는 같이 싸우자. 웃기지 마! 내가 왜 네드 같은 놈들이랑 손잡고 사이좋게 싸워야 하는데? 에프넬... 그래, 여기에 있는 너희들 안에서도 날 증오하는 자가 많겠지.
볼 일이 있나? 화장실은 저쪽이다.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
간단하게 용건만 말하라. 화장실 저쪽.